반응이 좋았던 연비가 가장 좋은 하이브리드 탑5의 뒤를 이어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하이브리드 SUV의 연비 순위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입니다. 특히나 SUV 시장은 그 열기가 더 뜨거운데 지금 주문하면 적어도 반년 이상, 길게는 1년까지 대기하기도 하죠. 실제로 현대자동차 역시 2.5L 고출력 파워트레인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며 팰리세이드 등 다양한 차종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어서 못 산다는 이 하이브리드 SUV 중 공인연비가 가장 좋은 차량은 무엇일까요? 준중형 세그먼트 이상을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 국산 중형 SUV의 양대산맥 소렌토와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각각 4815mm와 4830mm의 크기를 가지며 국산차 판매량 1, 2위를 치열하게 겨루고 있죠. 소렌토는 기아의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수직적인 디자인을, 산타페는 가로로 길게 늘어진 H형상과 각진 차체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두 차량 모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수평 적인 레이아웃이 눈에 띄고 송풍구와 스티어링 휠 등으로 차별화를 준 모습이죠. 제원의 경우 1.6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47.7kW 전기 모터가 공통으로 탑재되며 소렌토와 산타페 모두 합산 출력 230마력, 최대 토크 27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연비의 경우 근소한 차이가 있는데요. 소렌토가 17인치 휠을 기준 리터당 15.7km, 산타페는 18인치 휠을 기준 리터당 15.5km라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스펙상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세팅을 달리해 소렌토는 스포티한 주행감을, 산타페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죠. 세제 혜택 후 소렌토가 3786만원에서 산타페가 3888만원에서 시작하네요. 4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토요타 라브4 2.5 하이브리드입니다. 일반 하이브리드와 PHEV로 판매되고 있는 라브4는 전장 4600mm의 준중형 SUV로 스포티지와 같은 경쟁작 대비 다소 콤팩트한 모습입니다. 일본차 특유 의 나리선 디자인이 돋보이고 볼륨감 넘치는 차체가 매력적이죠. 최신차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아날로그한 실내에선 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끕니다. 제원의 경우 일반 하이브리드와 PHEV 모두 2.5L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그리고 CVT 무단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일반형은 합산 출력 218마력, 최대 토크 22.5kgm의 힘을 발휘하고 18인치 휠을 기준 리터당 16.1km를 달리죠. PHEV는 합산 출력 306마력, 최대 토크 22.7kg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륜구동만을 지원하며 무려 19인치 휠을 기준 리터당 15.6km의 연비를 보여주네요. 또 18.1kW 시용량의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돼 전기모터의 힘으로만 63km를 달린다 전해지는데, 이는 광화문에서 판교까지 기름 한 방울 들이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한 수치이죠. 저공해 이종 혜택을 받아 일반형은 4,430만원에서 시작을, PHEV가 5,7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3위, 얼마 전 공개된 신형 투싼 1.6 하이브리드입니다. 4640mm의 전장을 가진 준중형 SUV로 최근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 돌아왔죠. 더욱 얇고 선명해진 듀얼 히들램프가 눈길을 끌고 실내 디자인은 최신의 12.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더욱 간결해진 모습이네요. 투싼만의 독창적인 인테리어가 사라졌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1.6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47.7kW 전기 모터가 맞물려 합산 출력 235마력, 최대 토크 27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17인치 휠을 기준 리터당 16.2km의 연비를 자랑하네요. 이 모션 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해 승차감을 개선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OTA 등 첨단 사양 역시 대거 투입됐습니다. 지난 12월 6일 출시했으며 세제 혜택 후 3213만원에서 시작하네요. 2위, 투싼의 강력한 라이벌 스포티지 1.6 하이브리드입니다. 전장 4660mm의 크기를 가지며 국산 준중형 SUV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차량이죠. 역동적이고 아이코닉한 특유의 디자인과 동급 최고의 상품성을 바탕으로 판매량 역시 상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1.6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44.2kW 전기모터가 맞물려 합산 출력 230마력, 최대 토크 27kgm의 힘을 나타내죠. 17인치 휠을 기준 리터당 16.7km의 우수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 첨단 안전 사양을 제공해 상품성을 끌어올렸네요.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투싼과 동일한 3213만원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 1위 렉서스 UX 2.0 하이브리드입니다. 전장 4495mm의 크기를 보여줘 중중형 SUV이지만 소형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역동적인 스핀들 그릴과 길게 뻗은 후드 그리고 볼륨감 넘치는 차체로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투박한 실내에선 12.3인치 터치스크린이 돋보이지만 공간 활용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경량화와 저중심 설계를 이루어낸 GAC 플랫폼 위에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 그리고 eCVT 무단변속기가 탑재되며 합산 출력 183마력, 최대 토크 19.2kgm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 강력한 수치는 아니지만 가벼워진 무게로 충분한 성능임이 분명하고 동급 최고의 승차감을 자랑하죠. 연비는 17인치 휠을 기준 리터당 16.7km를 보여줘 스포티지와 동일하지만 배기량을 고려해 1위에 위치했습니다. 가격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아 5,090만원에서 시작하는데 렉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생각하면 납득이 간다는 의견부터 크기와 실내 등이 가격에 비해 아쉽다는 의견이 오고 가는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연비가 가장 좋은 하이브리드 SUV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인증된 결과일 뿐 운전 습관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연비와 배기량 그리고 휠 인치수를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 분야의 1위는 라브4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 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렙.